아시아. 네, 미래님이 아직도 안 되는군요. 미래 어디셨는데? 네, 방에서 아주 꿀잠을 주무셨습니다. 꿀잠? 아침에 안 일어났어요? 네. 아, 정말요? 네. 하여튼 굿모닝입니다. 나 와인 맛 어떻게 한국 말로 말하지? 저희 뭐 화설 있고 그쪽이랑도 예약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오늘이 토요일이고 5월 7일하고 8일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해서 저요? 아침에 너무 졸렸어요. 어제 늦게 자가지고 보통 늦게 자도 이렇게 좀 사람들 일어나는 거 보고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냥 푹 잤어요. 제주 이동석 씨한테 간다고 했지? 꼬리 푸지? 너 어디가 내 말 안 끝났는데. 아, 끝났잖아요. 아침 먹으고. 그래서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냐고. 내일 아침 식사에 가야죠. 너 아침 식사 당번이라고 돼. 네. 그러니까 늦게 가지 마. 내일은 꼭 일찍 나가라고. 엔초이 많게 먹잖아요. 많게 갔다. 많게 50개만 했잖아요. 저는 약간 이 학교 군대 같은 모습. 확실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잘 안 잡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해야 돼 그런 게 잘 안 잡혀서 조금 힘들지 않나 해요. 미래요 양파예요. 지금 한 1년 조금 안 된 상황이에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미디어도 좋아하고 워낙 이제 이런 거가 익숙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왔던 패턴하고 내일 합격은 너무 다른 거죠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생활에서 힘든 면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습득력이 빨라요. 굉장히 머리가 이제 영민하고 똑똑한 친구예요.